우리 저희 어디 가나요? 강릉. 강릉 갑니다. 이스강릉. 이스강릉. 강원도. 경기도인가? 강원도. 경기도면은 한 시간도 안 걸리지. 강원도 처음 가봐요? 아니 나 수학여행으로 한번 가봤어. 귀엽다. 근데 그때는 너무 단체로 막 다녀가지고 제대로 막 여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여행할 때 다들 엄청 키거든요. 그래서 짐도 오늘 싸고 막 계획도 사실 없어요. 이제 가면서 짜야 되는데 저 사실 제 이어서 항상 계획 짜고 가는데 지금 이렇게 무계획으로 여행 가는 건 거의 처음이고요. 저희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에 좀 적응을 해보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이번에 딱 1박 2일 갔다 오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려고요. 예스 예스. 지금 청약 경쟁에 막힙니다. 맞아요. 한균이 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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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굴러가고 있어요. 아까는 멈춰 있었는데 맞아. 좀 굴러간다 이제. 저희 가다가 가평역에서 들려서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생선찜을 먹을 거예요. 가오리 생선찜이 엄청 맛있다고 하길래 거기에 가서 먹을 거고요. 배고파요. 맞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잘 감자. 이거 응?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가 저희가 사랑했던 비빔집 때 새벽에 휴게소를 잠시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휴게소가 여기에요. 너무 추억이야. 와우. 와, 우리 진짜 뜸땡이다. 와. 비주얼 봐. 맛있는데? 아, 매워. 오. 큰일 났어요. 배불러요. 가서 생선찜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어. 배가 따로 있어? 응. 너무 맛있겠는데? 나 너무 맛있는데? 나도 먹어볼래. 맛있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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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는 500원이면 했었는데 9,000원. 와 21,000원? 오징어 많아. 사장님 맛있게 잘라주세요. 맛있게 잘라주세요 사장님. 배가 터질 것 같아. 빵빵. 방금 생선찜 먹고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와 설탕 제로 이런 것도 있네. 몰라.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저는 배변병. 배변병? 영서 와 한결이 형이 아이스크림 사준당. 짜잔 카페에 왔어요. 메이플 토리트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BA74 멤버들이 이 카페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당장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있다 둘이 지금 부부싸움한 부부같아. 너네들 지금 사춘기 아들이 지금 맞아. 두 아들이랑 여행을 온 거야. 근데 아들이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데려온 거야. 근데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나는 그냥 쿠로미. 저희 카페 왔다가요 여기는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잔뜩 있어. 오. 와 저기 앞에는 바다가 있는 것 같아서 늦게 오는 사람 있어. 늦게 오는 사람. 미안. 와 여기 진짜 대박. 바다가 와 진짜 뭐야? 이게 바로 바다. 저희가 여기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연히 카페 앞바다에 왔는데 진짜 바다가 저기까지. 와 바다가 이야 와 바다 너무 좋다. 야 그럼 우리 그거 해보자. 이거 알지? 여기다가
뭐야. 아, 귀엽냐? 어, 어디가? 같이 가. 자, 시장으로 출발. 안녕, 속초. 오징어 순대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맛집 맞네. 안녕. 오래 기다렸어. 이게 엄청 유명한 닭강정이래요. 맞아요. 저 혼자 줄 서고 왔습니다.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저희 하나씩만 먹어보고 가려고 길 가다가 멈췄고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단 먹어봐. 맛있어? 어때? 이거 왜 좀 맛있다. 영매도 참치 안 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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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맛있다. 되게 쫀득쫀득해. 닭강정. 숟가락으로 그렇게 먹는 거야? 맛있다. 근데 난 누가 더 성공적이라고 봐. 지금은 황태해장국 먹으러 가는 길. 지금은 6시 53분 16도예요. 황태해장국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해줘 빨리. 저희는 지금 황태에 왔고요. 차 안 내면 주인과 가위바위보. 닭고기. 닭고기 했어? 네, 닭고기. 여기 12인치 커피가 우유, 에스프레소,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여기 거의 오픈런 했어요. 우리 오늘 모든 걸 오픈런 하네. 그러니까 저희 오늘 황태해장국 먹은 것도 7시에 오픈런에서 가고 오늘 여기 카페도 10시 반 오픈런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너무 느리게 좋고요. 여기는 하조대 커피라는 곳이에요. 야외 좌석이 있는데 1층 가서 꼭 야외 좌석에 앉으세요. 약간 능이 백숙을 먹어야 될 것 같은 풍경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커피를 마실 거고요. 와, 역시 사진 찍을 사람? 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맛있다. 안에 고추가 간 게 약간 있는 것 같아. 새콤 달달. 엑스런트를 그냥 베어 먹고 싶은데. 자, 서피비치의 포토 스팟. 이게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 이게 카메라로는 안개인지 안 담기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안개가 지금 너무 많아. 보이시나요? 영상 열심히 사진 찍고 있고. 열심히 사진 찍고 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누구야? 꼬마 신사랑 그는 우리 귀여운 애기. 애기랑 인사해줘요. 애기가 나오지 말래. 형 저희 부끄러워요? 네. 저희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저희가 여기 부끄러워요? 그냥 빨리 들어가서 커피나 먹어. 안녕하세요. 연애가 더 한 거라고는 먹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바다가서 먹고 이거밖에 없어. 행복하다. 갑자기요 딸기모찌가 먹고 싶어서 차에서 내렸어요. 계속 먹네요. 영서씨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근데 너네랑 나는 살을 찌긴 하겠다. 좋지? 근데 영상이 나 좀 이긴 거 같아. 나보다 더 자주 먹는 거 같아. 저희 이제 시장 가서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사려다가 하나만 샀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너는 왜 양말을 꼭 짝짝이로 신었니? 안녕. 눈이 굉장히 이쁘구나 너는. 너 가볼까? 안녕. 안녕. 여기는 해파랑길이에요. 산책로래요, 산책로. 해파랑길. 인사해주세요. 뒤에. 젤라또 가게 왔고요. 젤라또랑 커피랑 사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나만의 배 얼굴 만들기가 있어. 그림 그려볼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저만의 배고요. 저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이거 제 사인? 이걸 두고 갈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이쁜데요? 뭐? 내 배? 우와. 이것 봐. 흑백 스티커 사진. 키모마에 티 시켰고, 한결형이랑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 그 다음에 딸기 우유, 배 소르베, 그 다음에 우리의 스티커 사진. BA173 젤라또. 배 농장이 저기 있어요. 나 사실 약간 탱크보이 맞게 생각했거든? 그런 만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야. 진짜 배 맞나? 여기 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배밭이에요, 배밭. BA밭. BA밭입니다, BA밭. 야, 나 약간 좀 그 시골 바이브랑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초중앙시장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하루 종일 먹네, 저기. 여기 오기 전에 물회랑 섭국을 먹었어요. 사진 보여드려. 그 카메라에.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었어요. 그 안에서 저희 흑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저기 속초 중앙시장에 왔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입 먹으려 했는데 젓가락이 없어서 다시 다 드는 거 저희는 꽈배기 살 거고 오징어 순대를 살 겁니다. 와 진짜 방금 튀긴 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아, 더 살 거야. 제가 먹은 꽈배기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그 제일 바삭한 것 같아. 와, 근데 꽈배기 진짜 맛있다. 너 브이로그잖아. 찍어주는 거 아니야? 각별로. 알았어. 와. 저희 방금 오징어 순대랑 튀김까지 먹었고, 네, 여기 대포항에 이제 끝으로 왔는데요. 네, 그 튀김거리였나요? 네, 튀김거리. 튀김거리에 와서 이제 누룽지 순대, 네. 오징어 순대. 누룽지 오징어 순대. 그거 먹고, 이제 배에 기름칠질 하고, 네, 마무리를 이제 기름칠 한 거죠. 이제. 네. 저희가 자동차보다 기름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내일부터는 이제 가세만 먹을 겁니다. 다시 본업을 위해서 이번에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쉬지 않고 많이 먹고 편하게 쉬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제 며칠 동안 보지 맙시다, 우리. 네, 너무 붙어있었어요, 우리. 이제 한 3일 동안 안에서 네, 금지야. 각자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금지. 각자 방에서 자, 그러면 저희 한결 영서 빛의 강원도 여행 브이로그 끝. 끝. 안녕.